별로. 아, 반갑습니다. 자, 요약을 누가 해줬네요? 구찌님 사건에 대해서. 토크온에서 미성년자랑 7살이라는 사실을 알고 단톡방을 꾸려서 친해지게 됐는데 카톡에서 정모한다 그래갖고 자기는 대구인데 서울이 멀다 그래서 가고 싶단 말 해가지고 남자 셋이서 12월 달 27일 날 방학한다 그래가지고 17살이라는 걸 일단 인지한 상태에서 지금 뭐 대구에서 펜션 잡고 내려가서 맛있는 요리해가지고 술 먹고 놀자 그래가지고 렌트해가지고 갔는데 그 이후로 그 여자애가 재밌게 놀면서 갑자기 제가 마음에 든다 그 자리에서 말을 하는 바람에 방장님도 조금 설레셨고 그래서 그리고 드라이브를 가고 한 명 남자애랑 같이 가는데 그 남자애한테 저랑 같이 있고 싶다고 오늘 말을 해가지고 같이 있게 됐는데 그 이후로 집에서 지내는 게 힘들다고 아빠가 때린다고 들어가기 싫다고 해가지고 같이 잠을 자며 잠을 자는데 제가 궁금한 건 이제 관계를 맺으셨나요? 네네네. 아, 관계하셨고 다음날 아침 그럼 서울에 잠깐 놀다 올래라고 했더니 알겠다고 상관없다고 해가지고 저희 집에서 일주일가량 지내면서 연인처럼 지냈는데 맛있는 요리도 해먹고 술도 먹었지만 관계도 합의하에서 하고 스스로 스킨십 하면서 좋아했는데 마지막 날 1월 5일 산책하고 사진 찍고 들어와서 페이스북으로 어떤 오빠들 언니들 연락을 하더니 180도 달라져서 아는 언니 오빠 서울에 있는데 만나고 싶다면서 택시비 3만원만 주라고 했다. 그 오빠도 재촉감 저를 바꾸라면서 미성년자랑 있으니 신고하겠다라고 협박을 했다. 그래서 택시 3만원 주고 보내고 걱정되니 연락하라고 했다. 알겠다고 하고 그대로 간 후에 그날 오빠들이랑 신고해서 진술을 반강제로 했는데 강간죄로 신고당하셨다고. 얘네들이 그럼 가출팸인가요? 방장님? 그러니까 나머지 그 가출팸이 아니라 그 오빠들을 내 쌍이 살았는지 인맥으로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페이스북에 갑자기 연락을 하더니 갑자기 180도 달라져가지고 그렇게 가버린 거예요. 저희 집에서 8일 동안 지내다가 연인 그래가지고 갑자기 나한테 카톡으로 오빠 그때 오빠는 반성의 여지가 없었어. 오빠 이거 감금이야. 근데 걱정돼서 신고 취소했는데 막 이렇게 말하면서 막 주저리주저리 이랬다 저랬다 막 하니까 나는 이거를 경찰서 가서 어떻게 아 근데 이거는 돼? 사실 방장님 그게 강제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진술을 한다고 할지언정 일단 방장님께서 굉장히 알리바이가 제대로 잡혀 있는 상태라서 그리고 사실 뭐 제일 중요한 대목이 일주일 동안 같이 있었다. 아 그리고 나은이 중요한 게 예. 증거를 제가 세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그냥 연인처럼 걔가 내 거 핸드폰을 들고 지가 찍은 거고 1월 예. 4일에 그 우리 집에서 가기 하루 전에 그럼 감금이 아니지. 예. 솔직히 말해서 그런 증거가 되고 두 번째 1월 5일에 신고해놓고 갑자기 피해자라는 그런 이제 상처 아픔이 있을 텐데 어떤 그런 감금 피해자가 미쳤다고 전화해가지고 자기 피아노 치는 거 나 잘 치지 하면서 들려주고 뭐 이렇게 일상생활 이야기하고 웃고 그리고 갑자기 또 오빠랑 있었을 때가 좋았는데 당장 대구 내려와서 집 오니까 또 우울하다 막 이렇게 말하고 그런 알리바이들이 지금 정확하게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강간죄가 성립이 되기 힘들고 감금죄라는 것이 일단은 기본 전제가 방 안에 가두는 취하했다고요 그거는 아 그거는 이제 취하를 한 상태고 이제 그 강간죄라고 하시는 거죠? 네네 예, 그 방장님 근데 몇 살이시죠? 저 27입니다 27이시고 감금죄도 성립이 안 되고 이제 강간죄가 성립이 되려면 관강제로 이렇게 관계를 했다 근데 관계를 하고 나서 며칠 동안 그 친구가 계속 집에 있었나요? 12월 28일부터 1월 5일까지 1월 5일까지 그러니까 하고 나서도 계속 같이 있었다는 거죠 며칠 동안? 네네네 같이 그럼, 그냥 거의 그냥 뭐... 요리도 해먹고 그랬죠. 근데 그 친구의 진술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겠지만 사실은 이제 뭐 강간이라는 게 성립이 그 조건이라는 게 강간죄로 나를 가두고 그렇게 했었다. 근데 같이 찍은 셀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너무나도 그 명백한 증거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방장님은 사실 뭐 강간죄가 성립이 되기 좀 힘들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안심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꾸꾸까까 검찰에 넘어가면 구속수사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때문에 개소리 하지 마시고요 파페님은 애초에 성범죄라는 거 자체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라는 개소리 하지 마세요 그거랑 연관없으니까요 구속수사를 개소리 하지 마시라고요 거예요. 개소리 작작하시고요 방장님한테 이거 쓸데없는 그 두려움 심어주려고 하는 파페이님의 알량한 그냥 쥐대가리 같은 소리니까 관심 끌고 싶고 이 방에서 어떻게든지 분탕 쳐가지고 관심 받아 먹어보려고 하는 그런 걸로 그냥 자기 하루의 양분을 채우는 인간인데 무슨 저런 얘기를 듣습니까? 그냥 우한 그냥 박쥐대가리인데 저 새끼는 증거 야무지게 모아서
진술을 잘 하시기 바랄게요. 그 솔직한 게 제일 좋아요. 이 친구랑 술 먹고 하는데 28살짜리 그 친구한테 까여가지고 나한테 왔는데 썩어도 준치라고 오빠라도 선택할게요 라고 해가지고 나도 그냥 순간 혹했다. 그래가지고 이 친구랑 뭐 얘기도 하고 뭐 하다 보니까 우리가 뭐 세대를 뛰어넘어서서 17살짜리 고등학생 친구랑 나랑 이렇게 뭔가 정신적으로 이렇게 맞닿는 부분이 있더라. 그래가지고 그냥 좀 얘기도 하고 집에서 같이 있는데 내가 혼자 생활하는 곳에 이렇게 여자가 와 있으니까 뭔가 기분이 좋더라. 그리고 이 친구를 좀 지켜주고 싶었고 남자친구로서 좀 잘해보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사랑에는 국경도 없고 나이가 없는 법이에요. 사랑하셨죠? 네네. 지랄하고 있네. 네? 아니 죄송합니다. 예. 근데 법적으로는 만 13세 이상과 성관계를 했을 때는 양쪽의 동의가 있었을 때의 성관계는 전혀 법적으로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의적으로는 조금 사람들 우리나라의 정서상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만 13세 이하랑 그러니까 중1짜리 친구랑 관계를 맺게 되면 그거는 문제가 됩니다. 생일 안 지났으면. 이거 기본 상식입니다, 여러분들. 그 미성년자 보호법. 13세 이상이면 성결정권이라는 권리가 주어져요. 고로 서로 원해서 한 섹스는 13살 이상이면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단 금품을 조건으로 했다면 그거는 위법이고요. 혹시 방장님 금품을 주셨나요? 금품 준 적은 딱 마지막 날이죠. 택시비 3만원 주라 해가지고. 네, 그거. 골치 아픈 일에 저기 올가미에 걸려드셨네. 그러니까 토크온 같은 데서 실제 인연으로 만들면 안 돼요. 뭐 저도 여기서는 뭐 토크온에서 만났던 여자들 있긴 하지만 뭐 방송적으로 거의 뭐 그랬던 게 있었죠. 그래가지고 알게 돼갖고 카톡하면서 조금 꼬시더라고요. 예전에 아 만났죠. 예, 섹스했냐고요? 야무지게 했죠. 저는 그냥 하지 않아요. 저는 야무지게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언제나 말씀드리는데 그 허리 아래로는 인격이라는 게 없어요. 저는 누구랑 했냐고요? 말씀 못 드리죠. 예. 속보 BJ 코트에게 깔린 여자 사망한 걸로 밝혀져. 꼬꼬까까. 네, 나연이. 예. 여쭤보고 싶은 게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는데. 네네. 솔직히 저는 제 인생이 좌지우지되는 이런 사건이니까 저는 솔직히 변호사를 선임해서 조사를 받는 게 거의 100% 제가 무죄나 무혐의나 그냥 기소 불기소 처리를 받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고소를 본인을 고소를 하게 되면 6화원 측 의거에 갖고 형사님이 물어보실 거예요. 왜 그랬는지 그리고 이러이러한 주장을 했는데 이러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물이 있는지. 그러니까 본인이 증거를 잘 모아놓으시고 형사님한테 억울하다고 이제 본인 얘기를 계속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사례로 이런 비슷한 걸로 뭐 범죄 이런 거 없으시죠? 음주 벌금이 있어요. 음주 벌금. 음주 벌금 정도면 뭐 이런 일로 뭔가 또 하나 그런 게 있으시면 기록이 있으시면 좀 힘드실 거예요. 나 범죄 전력은 없어요. 그래요? 그러면 뭐 저 굳이 뭐 변호사 선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왜냐면 본인한테도 본인이 생각했을 때도 그런 것들을 증거로 가지고 있으니까. 꼬꼬까까. 이 다른 분들도 조심하십시오. 예, 관계 맺을 때는 항상 녹취를 하시고요. 아 그럼 변태로 보지 않아요? 저도 그렇게. 아니죠. 저는 몰래 녹취를 합니다. 아, 예, 이 친구가 만약에 조금 좀 심리 상태가 불안정한 것 같다. 전 몰래 녹취를 해요. 그리고 핸드폰을 이 침대 머리 위에다 올려놔요. 아니 이게 맞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친구 만약에 뒤에 헛소리를 한다, 그럼 바로 증거 제출하면 끝나는 거예요. 저는 모든 것들을 데이터화 시켜놨기 때문에 저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당할 일은 없습니다. 예. 영상은 안 찍으시죠? 아 영상을 왜 찍습니까? 영상 찍으면 이제 그게 불법 녹화물이 되는 건데. 꼬꼬까까. 아무튼 잘 그러면 증거 수집을 해서 머리를 잘 짜가지고 그래요. 사실... 앞으로는 거사 치르실 때 이 친구가 내가 진짜 믿어도 될 사람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확실하게 하십시오. 아 근데 정말 착한 친구였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본인이 그만큼 사람 보는 눈이 없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만큼 어리숙하다는 거예요. 아 근데 아무리 27년 동안 만약에 내가 그쪽이었잖아요. 내가 27살이라고 치고 내가 방장님이었으면은 딱 얘기 조금 해보면은 사이즈가 나오는 법이거든요. 뭐 우울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고 그런다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바로 손절치죠. 그걸 왜 저기 하셨어요? 탈라신 거예요 지금 방장님은. 이 성욕의 영혼까지 팔아버린 돌디가리 새끼야. 아 저요? 예예. 아 그런 말 들어도 뭐
근데 살다 보면은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항법이에요. 그러니까 뭐 크게 뭐 낙심하지 마시고 상황을 잘 지켜보십시오. 그리고 그 친구랑은 대화를 하지 마세요. 박스. 그리고 본인이 아무리 화가 나고 열받는다 그래가지고 그 친구한테 갑자기 페북이라든지 뭐 문자로 카톡으로 너 진짜 그딴 식으로 살지 마라, 내가 언제 너한테 그렇게 했니? 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오히려 안 좋게 작용할 수가 있으니까 일절 대화를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예예. 예. 수고하십시오. 강사님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오우 썩스. 강사님한테 그 쓸데없는 그 두려움 심어주려고 하는 파피이님의 알량한 그냥 쥐대가리 같은 소리니까 막 관심 끌고 싶고 이방에서 어떻게든 분탕 쳐가지고 예 관심 받아먹어보려고 하는 그런 걸로 그냥 자기 하루의 양분을 채우는 인간인데 무슨 저런 얘기를 듣습니까? 그냥 우한 그냥 박쥐대가리인데 저 새끼는.